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춘천 의암댐 실종자 수색 작업이 오늘 오전 6시에 재개됐습니다. 수색당국은 헬기 10대와 보트 27대, 인력 1,400명을 동원해 실종자 5명의 수색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수색 범위도 잠실대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실종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 설명문에서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 담당 계장이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하지 말라고 강하게 지시한 사안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강 상류 지역마다 긴급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집중호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붕괴 위험에 처한 서화면 교량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제방 보강 작업에 나서는 등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가압장이 침수돼 급수가 중단된 간동 정수장에 대한 복구 작업에 마무리하고 산사태 위험이 높은 군도 2호선에 대한 응급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산사태 등 50여 건의 수해가 접수된 홍천군은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홍천강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대한적십자사가 집중호우 피해자들에게 재난심리 무료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의사와 간호사, 전문 상담 요원 등 상담 활동가 94명이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8개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집중호우 피해자는 강원도와 시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2학기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전교생 등교가 권고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와 수업 일수 결손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2학기에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교생 등교 수업에 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생 1,000명 이상 학교는 3분의 2 밀집도 유지를 권장하고 전교생 등교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교생 등교 권고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미달 사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일정 기간 농촌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춘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귀촌 귀농 희망자를 돕기 위한 이 프로그램의 참가 희망자는 오늘 31일까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의 대상 마을은 춘천시 사북면 대추나무골로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표고버섯 체험과 농촌 생활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